네, 디지털 화폐 KCT 지금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로 보고 계신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 앵커님이 한창 하시는데 저랑 네. 많이 겹치시는 것 근데 대신 이제 전문가님이 오셨으니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정리를 같아요. 네. 해주셔야죠. 뭐 네. 우선은 그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가 작년 초부터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뭐 반대되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의 흐름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암호화폐가 가면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못 가고 암호화폐가 조금 다운이 되면 디지털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많이 달리고 이런 반대적인 현상들을 많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방향 자체는 종이를 찍어낸다기보다는 디지털 화폐로 가는 것들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거를 가장 먼저 한게 디지털 위안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 자체가 뭐 이제 화폐 전쟁에서 예전에 한번 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제2의 화폐 전쟁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마도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이나 관련 테마들은 사실은 조금 방향성에 뭐 좋은 흐름을 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뭐 이거를 정말 상용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루에 한 20억 위안화 정도가 통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폐의 뭐 가치를 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디지털 달러화에 관련된 행정명령도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 업종들이 조금 탄력을 받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KCT를 저희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국 마사회에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에 특수 단말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 단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디지털 원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실적들도 나쁘지 않은 게 무인 환급기, 그다음에 토토 발매기, 로또 발매기, 신용카드 무인 뭐 관세 수납기 이런 단말기들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KCT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주가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CT 같은 경우에 사거래도 상승하고 있는데, 뭐 네. 지금 오늘은 좀 굉장히 13%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이면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팔아야죠. 네. 네, 팔아야 되고, 사실은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조금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대부분들은 그 주식창을 계속 보고 계실 수는 없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그냥 아, 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지 관련 뭐 기업들이나 뭐 테마가 조금 날개를 달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올해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정책이 나오더라도 내년 내후년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가상 자산의 가치는 사실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못해도 내년 중반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뭐 원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겠냐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말 단기적인 테마 이슈다.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